배달 노동자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 택배 노동자 얘기를 했었고 지금 코로나 특수이기 때문에 이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근무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 이런 얘기가 노동자들 스스로들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배달 노동자들 이제 우리 택배 말고 나머지 비택배는 다 배달 노동자들 네. 특히 음식물 그다음에 가까운 오토바이 슈퍼에서 타고 또는 전통시장에서도 요즘은 배달 가까이 해주시니까요. 근데 추정 이게 이분들이 또 근로계약이 아니어가지고 네.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10만 명 안팎이다라는 추정도 있거든요. 플랫폼 네. 노동자라고 해서. 근데 현재 지금 배달된 기사 중 오토바이 타고 일하는 기사가 지난 1월 달 1,300명에서 4월엔 4,000명으로 208% 급증한 거로 일단 일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통계 안 잡힌 인원도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으로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배달 건수도 늘어나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청년 실업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아예 그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교현 라이더 유니언 기획팀장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구교현 팀장님 연결돼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배달 노동자 그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본인의 노동 시간에 비해서 그 수입이 훨씬 적은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뭐 웬만한 좀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12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고 일주일에 한 6일 정도씩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아, 근데 이제 이 라이더들 평균 기본 단가가 3,000원입니다.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서 이제 할증이 조금씩 붙긴 하는데 이걸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 한 시간에 뭐 4건 정도 한다고 하면 12시간에서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배달 콜이라는 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밥 먹는 시간에는 콜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콜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 사실은 수입도 들쭉날쭉한 거고 네. 그리고 라이더들이 이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나서 같은 콜을 놓고 좀 경쟁이 또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배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지금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는 이제 이 배달 대행사와 계약해서 일하는 라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배달 대행사가 수수료를 떼가고 그리고 플랫폼 본사가 또 수수료를 떼가는데요. 네. 이게 뭐 대략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요? 네네네. 그럼 이 10% 떼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수수료의 문제보다는 배달료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 건데요. 네. 지금 평균 단가가 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건 지금 10년째 동결된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보면 물가는 한 20% 올랐고 네. 최저임금은 200%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배달료는 동결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삭감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최소한 그런 물가 인상률 이상 정도는 배달료가 좀 인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수수료가 그렇게 10% 이렇게 떼어지다 보니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빨리 배달해야 되는 이런 압박에 좀 시달리면서 그런 것이 이제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 배달을 하는 과정이 주문에서부터 배달까지 모든 그 과정이 AI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네네. 과정이 명확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폭증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모든 배달 대행이 다 AI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일부 기업들이 이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큰 기업일수록 그렇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쪽에 선두 기업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AI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 AI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 콜이 들어오는지 혹은 지금은 왜 콜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고요.
배차 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같은 거리를 내비게이션 실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시간과 AI에서 제시하는 시간이 좀 많이 다르고, AI가 제시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 이런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업무가 평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인지, 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나의 사장님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사장님이 AI로 바뀐 셈이고요. 사실은 뭐 채용이나 근무 조건, 업무 배정, 보수, 또 해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사장님이 정했다면, 지금은 사실상 AI가 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배민 라이더스하고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뭐 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협약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수수료 면제라든지 뭐 복리 후생에 대해서 좀 좋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뭐또 고생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원들이 볼 때는 복지 문제보다 노동 환경 개선이 좀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핵심인데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크게는 업무 배분 알고리즘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배차에 있어서 지금 특히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해서는 장거리 배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달리는데, 더 멀리 달리는데, 근데 수입은 갈수록 좀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다 보니 더 과도하게 일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결국은 안전 문제에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지 문제의 개선보다도 사실 더 우선순위로 논의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좀 중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교현 라이더 유니언 기획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소장님 말씀 끝으로 짤막하게 한마디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 PPT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보건의료, 급식, 택배, 배달, 마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은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 노동,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겐 특별한 정말 우리가 존경과 감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고맙습니다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먹고 살수 있고 죽고 다치고 일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과 제도를 개선해 준다니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택배 기사님들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이 나서자. 근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국회에서 보면 이런 불필요한 정쟁은 좀 줄이고 이런 걸로 업무를 좀 집중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뭐 거리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